언젠가부터 담임 목사님 설교의 톤이 바뀌는 것을 느꼈다. 2022년 9월 4일 주일 예배 때부터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신 그때로 기억한다. 로마서 1장을 다섯 번에 나누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제목들을 살펴보면 복음 받은 자의 정체성, 복음은 우리를 빚진 자로 살게 한다, 복음의 능력을 알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와 같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1장의 후반부로 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살아서 행복하다고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면서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스스로 하나님 되려 하는 어쩔 수 없는 구조의 불능의 나를 마치 검사가 재판장에서 기소하듯 그 죄를 낱낱이 고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소리 높여 전하셨다. 이전과는 사뭇 다르게 복음에 대해 그리고 믿음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나를 꾸짖고 계시는 듯한 설교에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 나만 느끼는 감정이었을까? 수요 성사학당 로마서 1장 전체를 아우르는 설교 제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이다. 나는 의인인가?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라는 이 두 가지 물음에 답하기 위해 먼저 나는 오래전에 내 모습을 떠올려야 했다. 지난주 결혼 24주년이 되는 날이 있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나에게 아내는 복음을 전해주었지만 나는 무늬만 크리스찬이었을 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교회에 나가서 기도할 때면 항상 나와 우리 가족의 안위를 빌었을 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고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진 채로 살았다. 하나님을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큰 능력을 가진 절대자쯤으로 여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에게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했는지도 모른다. 겉으로 보기에 세상적으로 그럴듯한 지위와 명성을 쫓아 아내와 아이들의 마음을 보살피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철저하게 망가져버린 인생을 살았다.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나는 속으로 그래 괜찮아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라는 주문을 매일 마음속으로 외우며 살았는지도 모르겠다. 난 스스로 내가 세운 의인이었다. 그렇게 스스로 쌓아올린 의의 성벽에 갇혀 살던 나는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와 아이들의 고난을 마주하며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내가 쌓아올린 의의 성을 무너뜨리셨다.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진 죄인이었는지를 알게 하셨다. 십자가의 가장 큰 능력,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 후로도 그러나 그 후로도 나는 여전히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나는 죄인이니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읽고 훈련도 받고 사역을 통해 나의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기 위한 행위가 필요했다. 나는 여전히 기복주의와 율법주의에 찌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러니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호통처럼 들렸던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로마서 강해를 들으면 나는 조금씩 복음에 대해 알게 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감한다. 죄로 가득한 구제불능의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닌 죄사함을 받는 구원임을 깨닫게 되니 그런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이며 나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그 은혜로만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나의 구원에 나의 행위와 의는 단 1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음을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다. 오늘은 부활절이다. 목장 식구들에게 나누어줄 계란을 정성스럽게 포장하며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이 나를 말할 수 없는 감사로 이끈다. 나는 이제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죄로 가득했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다. 나는 내가 그리할 수 있음 또한 부활하시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